이게 전경이다. 희희우물 한번더 해볼까? 뺨. 실과 바늘 좋네요. 여전히 엘리트 두 마리 정도는 욕심을 내고 싶다. 근데 또 마땅한 맵이 없네요. 하나만 잡고 상점 가자. 이렇게 가겠습니다. 킬각이었는데. 공격 포션 5한 캐치야. 어우 세상에 맙소사 묘용 킹슬 간번이 타격 이중시전 뺨머리 물음표가 방에 들어갈 시 50골드를 얻습니다. 뺨 걷어내기 방열판 제기. 왜 이딴 것만 나오냐? 게임 레난인 반갑습니다. 긋어내기 미리 넣어놓고 파지직 이중 시선을 강화를 할까? 걷어내기. 킹슬 간문 컴파일 드라이버 나왔네요. 둘다 들어오다. 컴파일 드라이버랑 저거 빨간 맛이다. 암전 드라이버 파지직, 걷어내기, 오한, 타격. 이중시전 쓰고, 나이스. 차세트 서염장벽. 증기장벽 배터리 충전. 걷어내기랑 컴파일 드라이버로 드루를 볼것 같으면 증기장벽을 넣어놓을까? 행꽃 52골드 벌써 300원. 구독은 모바일이 더 비싸요. 그거는 마켓 수수료 때문에 전부 다 그렇습니다. 폭탄 안 쏘도 되겠지? 사람 만든 건데. 축전기라서. 이번에는 쓸만한가? 컴파일 드라이버 쓰려면 축전기는 편이 편한데. 융합 같은 거 있으면 더 좋고. 모바일로 구독하고 계셨다고요? 흠. 금전적 손해.
20 먼저 쓰고 타격으로 잡고 1댐. 유성 타격이다. 쓸 수만 있다면 좋을 텐데. 터보 같은 거 찾아서 유성 타격을 써볼까? 킹성 짱격. 공생 바이러스도 괜찮아 보이고. 근데 저거 안 나왔네. 공생 디펙트 각인가? 신성 신성 7. 터보라도 없으면은 저거 쓰지도 못하는데 유성 타격. 이걸 차세트가? 차 한잔하고 유성 타격을 쓰는 거임. 헬로 월드. 헬오 월드. 에이치에스 박스님 반갑습니다. 어차피 첫 턴에 안 나오면 못 씁니다. 킹벽 앗기. 62분열이면은 많이 빡세네. 그래도 이중시전 잘 잡혔네요. 유성 타격 첫 턴에 안 잡히면 못 쓰는데 편향이다. 아니면 여기서 창공 지능을 짓고 덱을 완성을 시킬까? 빠른 졸업? 당장 쓰기에는 편향이 좋을 것 같긴 한데. 창공지능 잼네코각? 이걸 잼네코각? 아이고 이런 실패. 판도라 갈까? 지금 타수 한 장도 못 지은 상황이고 저거 터보 같은 거 얻어서 유성타격 써야 되니까 상자 열죠. 아, 유성 타격 안, 아니 저거 안 나왔네. 네, 그래도 보면은 다 좋은 카드 나왔어요. 수비 카드도 나왔고. 네, 타격 수비보다 월등히 좋아. 근데 중요한 터보가 없네요. 긁어내기 저것도 필요가 없는데. 아, 뺀 머리니까 물음표 방을 합시다. 요렇게 할까? 상점 가고 엘리트 잡고 물 아니면은 물불 상점. 일단 요쪽에
어둠구체 이중시전을 언제쯤 쓸수 있을까? 이중시전 그런 거 없다. 그냥 철의 정수 스택 홀로그램 축전기 변화. 뭘 변화하지? 딱히 변화할 거 없을 텐데. 긁어내기. 킹선 가슬기. 오한 도약 혼돈. 챔도라 킹도라 왜 코스트가 되지? 아, 해꽃이랑 저거구나. 저거 뭐야? 아무튼 저거. 배터리 충전. 배터리 충전. 걷어내기다. 후다행이다. 창공지능에다가 유성타격이면은 이게 되지. 아, 이거 안 나오네. 터보 나와야 되는데. 아, 와플도 못 사먹고. 역학 사면 지울 수가 없죠. 그래도 역학은 사야 될것 같은데. 자, 엘리트 전에서만 살아남을 수 있으면은 정말 좋겠는데. 혼돈. 역학이 들어있어서 천만다행이야. 축전기 빨리 나와야 되는데. 아, 오한 먼저 찾아볼 걸. 그것은 실수입니다. 별 차이 없겠지? 별 차이 없네요. 나왔다. 죽었다. 다중시전이냐 빙하냐 요 차인데. 다중시전도 개꿀인데. 다중 빠따중.
내기고 채는 또 언제 챙기지? 유성을 어떻게든 쓸수 있게 만들어야겠죠? 단 슬패시 사망. 에, 좀 맞았네. 그래도 뭐더 세게 맞을 수도 있었던 건 조금 덜 맞긴 했네요. 냉정함. 지금 냉기구 채 얻는 게 없으니까 하나 넣죠. 창공지능 세 머리 항아리 이거지. 이게 시너지다. 킹너지. 빈더지. 스톨링 가능. 극혐식물. 아씨, 1뎀 모자라. 1뎀. 킹둠. 펜촉. 유물. 드림캐쳐가 왜 나와요, 여기서? 다중시전도 강화를 합시다. 아니, 세마 터보 나왔네요. 터보가 있어야 저거 유성 타격 쓰니까 터보 넣어야겠죠? 편향은 지금 필요 없지 않나? 하긴 창공지능 제대로 돌아갈 때까지 오래 걸리긴 하죠. 터보는 일단 필수인 것 같으니까 넣어놓고 증기장벽이나 FTL 중에 하나를 지우면 될것 같은데. 헬로월드 지울까? 아니 뭐 근데 헬로월드도 요정도면 되겠다. 광기? 터보를 강화할지 다중시전을 강화할지. 다중시전부터 강화합시다. 다중시전은 강화해놓으면 0코스트에도 힘쓸 수 있으니까. 드로우부터 볼까? 아니 이걸 레이미 키보드라는 게 달려나?
옆에 거 쓰려고 했는데. 아유, 관로 감사합니다. 28뎀이면은 요거까지 쓰면은 막네. 창공지뎀 빨리 쓰면 좋겠는데. 아, 저거 또 소환한다. 창공지뎀 이제는 써야겠지만 저거 더 미룰 수가 없다. 혼돈, 다중, 터보, 다중시전, 창공, 헬로월드, 되돌리기, FTL, 일제사냥. 아, 어떻게 해도 유성 타격을 쓸 수가 없다. 창공지뎀 썼으니까. 안 되나? 나왔다. 냉기고체 더 얻어야 되는데. 버퍼다, 버퍼. 달력 발동. 에, 공허하네요. 요거는 버퍼로 막을 수 있고, 킹아리. 혼돈. 아씨. 아니, 혼돈에서 플라즈마 좀더 주면 되냐. 요거는 못 막겠구만. 킬각 나오는 것도 아니죠. 구체 하나 얻을 방법도 없네. 이중시전이라도 뽑을 수 있으면은 코스트 불려보겠는데. 그것도 안될 거고. 맞았네요, 이러면. 어, 막았네. 어떻게 막았냐? 배터리 충전 두번 쓰는 것도 상관없겠는데요? 조각 모음 더블로 쓰고, 피가 오히려 차는데.
15, 23이니까. 이렇게 하면 막세. 아이고, 다중시전 킬각이었네. 킬츠야. 전기역학 한장 있죠? 그럼 넣지마. 갑분샷. 연기. 드리퍼. 드리퍼의 창공 진행으로 피 채우는 것도 괜찮겠네요. 일단 달팽이는 잡을 만할 거고, 깨어난 자가 제일 문제네. 불, 아니, 물음표 보고, 불, 불, 상점. 상점 여러 번볼수 있는 곳은 없죠. 그러면 여기로 가자. 빨간 각기둥님 반갑습니다. 김태훈님 반갑습니다. 지금 대기 느려서 엘리트가 많이 힘들 것 같아요. 레제님 반갑습니다. 홀로그램 쓸까? 실력 백소. 아, 258골드는 좀. 암흑이와 어둠이. 젠장 안 나왔다. 나왔다. SKW님 반갑습니다. 세 번째 유물 물음표 방해대로 갈시 50골드를 얻습니다. 새로운 거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냉정함 또 나왔어? 근데 지금 그게 없네. 밀집이 없네. 소비 나와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인공물들. 유성 타격. 지금 써봤자 맞기밖에 더하겠어요? 냉정한. 근데 안 써도 딱히 달라지는 게 없었다고 하네. 저거 터지는 거 빨리 잡아야 되는데. 여기서 피 채우고 갈까? 스톨링 갑? 근데 죽겠는데 제가? 죽었네. 레이저 포인터 되돌리기. 냉정함 저거 왜 자꾸 나오냐? 더 넣을까? 두 개 해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잠 못 드는 커피 드리퍼. 일제 사격 슬슬 강화를 할까? 아니면은 배터리 충전 같은 걸 강화를 할까? 지금 방어도가 많이 모자라는데. 방어만 해도 이길 수 있는 덱이고. 케밥님 반갑습니다. 저거 냉기교체가 지금 너무 힘을 못 쓰는데. 강몸도 좋을 것 같네요. 쌍공지능은 저거 깨어난 자한테 너무 너무 안 좋을 것 같아요. 포션 벨트 사고 저거 깨어난 자 대비합시다. 깨어난 자 아니면은 다 잡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 근데 얘도 좀 위험한데. 편향? 여기에는 헬로월드 있으면 괜찮겠는데. 네, 뭐 이미 늦었습니다. 아, 메아리 나왔으니까 메아리가 아 헬로월드 헬로월드를 바라고 한 얘기는 아니었는데.
다중시전 쓰고. 필요하다고 드리겠습니다. 예, 좋아요. 백년 퍼즐도 좋다. 지금은 재활용 나오는 게 제일 편하겠는데. 오, 잠깐만. 오, 예. 오. 킹 라손. 상점 가서 살건 없겠지만 상점 갑시다. 이제 파밍할 게 아니잖아. 괜히 드로우 꼬여서 피 깎이지 말고. 바로 보스로 달립시다. 괜히 여기서 드로우 꼬여서 피 깎이면은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니까. 다중시전 오니까 지금 쓰면 25죠. 창공지능 쓰긴 써야겠다. 그러면은 터보까지 쓰고. 혼돈이다. 이런. 이걸 밀었소니? 민포도 나왔다. 좋네요. 형상. 형상. 씁시다. 젠장. 여유는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약해진 손가락, 강해진 디펙트.
퍼퍼다. 개꿀. 되돌 혼돈 버퍼 났으니까 막 해야지. 아무데나 하자. 레디만 해도 되네요. 세 번째 유물, 모른표방에 들어갈 시 골드를 50었습니다. 214, 227, 240, 253, 266, 300. 엘리트 갈까? 터보블 하나 있으니까 됐고. 엘리트 소패 꼬이는 게 무섭긴 하죠. 다 했네, 뭐. 왜 자꾸 나오냐, 이것들. 충분한데. 엘리트. 생각해보니까 지금 드림캐쳐 아무것도 못하네. 유물 서순보성. 엘리트 구체 두 마리 나오면은 조금 많이 맞을 것 같네요. 못 잡진 않을 것 같은데. 맞아서 체력이 깎이면은 보스전에서 지장이 있을 것 같아요. 아, 큰일 났네, 이거. 여기서 피 채우기도 힘들 텐데. 그래도 파워카드 같은 거 열심히 쓰고. 파워카드로 체력을 채울 수 있을 만큼은 채우고. 쓰지 말걸. 괜히 썼다. 부팅과 정도 채울걸. 버퍼 버퍼 들어 우쭉 보고 여기서 또 돌려서
유성 타격 쓰고. 이제는 공허를 쓰지 맙시다. 네, 공허가 아니라 터보. 에서 피 채우고 풀피로 넘어가는 게 낫겠죠. 풀피까지는 안 돌려나? 다음 턴에 파워 카드 두번 쓰면은 풀피다. 근데 사실 달팽이에서 풀피가 될 거예요, 아마. 메아리 강구하는 게 제일 낫겠죠? 아닌가? 해봐야 도약 정도? 사실 달팽이는 별로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창공지능 돌리면은 피가 차기 때문에. 어우야, 근데 겁나 시계 맞네. 밀집 관련한 파워 카드가 늦게 나오면은 이거 좀 아플 수 있겠다. 이래서 이래서 좀 필요했는데. 조각모음 같은 게좀 필요했는데, 이게 안 나왔어. 아, 메아리 스택만 자꾸 쌓이네. 창공지능이라도 2배력이 돼야. 아우, 큰일 났네, 이거. 생각보다 많이 말리는데? 힘 오르면은
힘 오르면 죽네. 아, 죽진 않는구나. 과연? 버퍼 또 나온 건 좋다. 이제 두 배럭이니까 아까보다는 낫겠지. 근데 왜 헬로월드만 쳐나오냐? 안녕 로봇이야? 으엥. 어쨌든 잃어버린 체력은 세 마리 항아리로 다시 채울 수 있어. 아이 미친 진짜 이거 왜 이따구로 나오지 자꾸? 아우, 축전기 드디어 나왔다. 세머리 양아리님. 메아리 점액, 뭐한 짓이야, 이게. 아유, 개노답이네, 이거. 나중에 핸드 좀 쌓은 다음에 폭풍 쓰면은 잡을 수 있으니까. 네, 몇 방어야 지금? 48이니까 막죠. 저 헬로월드만 징하게 나오는 거다. 어우. 8반복. 소비는 헬로월드에서 안 나와요. 이제 폭풍 걸고 좁히면 되는데. 네, 폭풍 기다립시다 일단. 네, 폭풍. 폭풍이 나와야 잡는데.
겨냥 역학 이렇게 써도 되겠다. 구체에게 손을 10개가 끝입니다. 아, 도노데카라 사당이다. 깨어난자나 하면은 뛰쳐나갔다, 진짜. 어떻게 잡을지 감도 안 온다. 깨어난 자는. 그래도 민첩 포션 두 개면은 어느 정도 버티긴 했을 텐데. 에, 뭐 버티는 거랑 깨는 거랑은 또 얘기가 다르지. 에, 드나스 먼저 잡으면 되겠죠. 에이미. 드나스 빨리 못 잡으면은 이것도 뚫리는데. 아, 나왔다, 유성 타격. 방열판 창공지능으로 드로우를 좀 보고. 이제 방열판 이스택이라서 그걸로 드로우를 볼수 있으니까 이제 좀 안정적까지는 아니더라도 훨씬 나은 운영이 될것 같아요. 에너지 남겨놔야 될것 같은데. 아, 전기역학 쓰면 들어오 되는구나. 아씨. 아무튼 다중시전 메아리가 먼저일까, 다중시전이 먼저일까? 네, 메아리 3스택 쓰고 싶은데. 아무거나 해도 잡을 것 같은데. 아, 그러네요. 사실 고민할 단계는 지났지.
이미 끝난 게임인데 뭘 고민하고 있었을까? 폭폭풍. 2058. 돈돈. 엘리트 만난 거는 전부 높이요겠네. 딜리님 반갑습니다. 덱 파워는 센데. 달팽이도 그렇고 깨어난 자도 그렇고 상대하기 너무 힘들다. 카즈모더님 반갑습니다. 세머리 항아리 힐금. 커피 드림퍼로 피못 채우는 상황에서도 세머항이 달죠. 여기까지.